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경남교육청이 1억 원을 들인 유럽연수에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장학관이 위로 차원에서 동행했습니다. 또 모범 공무원과 감사관 선정 과정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대진 기자입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주말 독일과 프랑스로 8박 10일의 연수를 떠났습니다. 배움 중심 수업을 위한 해외 우수학교 탐방을 위해서입니다. 1억 원의 예산으로 교육감과 비서실장, 교사 27명 등 모두 32명이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학기 중 연수라 교사 선발에 음선을 기울였다는 교육청의 발표와는 달리 탐방 목적과는 상관이 없는 도교육청 장학관이 동행했습니다. 전교조 전임자 직권 면직 업무를 처리한 데 대한 위로 차원이라는 게 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모범 공무원 선정도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도교육청이 학교에 보낸 공문에서 개인 신상 정보와 근평 순위가 공개되면서 큰 무리가 빚어졌습니다. 당시 담당 부서 사무관은 좌천됐고 담당자는 전보 조치됐습니다. 이 담당자가 이번에 국무총리상인 모범 공무원에 선정됐습니다. 부교육감이 위원장인 공적심사위원회는 무리 야기가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예산 절감 등의 공적을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임용되는 3급 감사관에는 조재규 전 경남도의원이 선정됐습니다. 교육감과 같은 전교조 출신으로 2014년 교육감 선거 당시 민주진보진영 후보 난립을 막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해 이번 선정을 두고 내정설과 측근 인사 논란이 또 불거졌습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첨단 국산 무기와 제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대한민국 방산대전이 방위산업의 메카 창원에서 개막했습니다. 활력을 잃은 기계산업을 방위산업으로 돌파하겠다는 것인데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대환 기자입니다. 축구장 3배 크기의 면적을 한 번에 초토화할 수 있는 차세대 다연장 로켓 천무부터 전차 잡는 빛의 화살이라 불리는 보병용 대전차 무기 현군까지 국산 첨단 무기와 장비들이 한자리에 모인 2016 방산 부품 장비 대전입니다. 국내 140개 방산 업체가 참여해 국산 활성화, 해외 판로 개척에 나섰습니다. 해외 바이오들한테 우리 부품을 홍보하면 해외 수출이 성사되면서 이 부분이 가격 경쟁력을 상당히 높이는. 지난 2010년부터 경연제로 진행되고 있는 전시회가 서울과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국 방산업체 870곳 가운데 15%가 몰려있는 창원시. 이번 행사 기간 국방기술 품질원, 하나테크인 등과 협력 협약을 맺는 등 방위산업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의 심장부인 창원에서 부품산업의 국산화를 촉진시키고 또 외국에 수출을 할 수 있는 이런 큰 계기가 될. 천여 개 업체들이 다 우리 창원 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이런 자주포 생산을 통해서 또 수출을 통해서 창원의 어떤 그 경제를 활성화하는. 이번 전시회에는 K9 자주포 등 명품 국산 무기의 기동 시험관, 비행 체험관 등이 관람객의 이목을 사로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법원이 오늘과 내일 창원시 진해구 SX 조선해양 등에서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현장 검증을 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직접 방문해서 벌이는 현장 검증에서는 SX 조선 경영진에 대한 신문을 비롯해 조선소 가동 현황 등을 확인합니다. 특히 법원은 SX 조선 노동조합을 비롯해 사내외 협력사, 기자재 공급업체를 만나 현재 상황과 회생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계획입니다. 창원지법이 지난달 31일 김해 복합스포츠 레저시설의 사업자 로긴 김해 레스포타운이 사업 실시 계획 인가가 부당하게 취소됐다며 김해시를 상대로 낸 취소 소송 등 4건을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해시는 새로운 우선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체결하고 내년쯤 진례면 송정리 일원에 대규모 복합 스포츠 레저 시설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사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4.13 총선의 선거 비용을 부풀려 허위 청구한 혐의로 후보자와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선관위에 선거비용 보존 청구서 등을 제출하면서 선거운동원 40여 명의 선거운동 기간을 부풀려 2,200여만 원을 과다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주채권은행에 제출한 자구안이 어제 승인됐습니다.
부실을 털어내기 위한 현대중공업의 몸집 줄이기가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허성관 기자입니다. 어렵게 선박 수주를 따냈는데 믿었던 국책은행은 보증을 서주지 않습니다. 계약은 미뤄지고 조선소의 어려움은 가중됩니다. 자고안이 승인나지 않는 사이 은행들이 조선업체 부실을 우려하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현대중공업은 한시름 놓았습니다. 주채권 은행에 제출한 자고안이 조선 빅3 가운데 처음으로 승인된 겁니다. 2년 전부터 사실상 구조조정을 진행해왔고 1분기엔 흑자를 기록해 다른 조선업체와는 다르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자고안이 승인되면서 현대중공업의 몸집 줄이기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투자유가증권과 울산현대백화점 앞 부지, 기숙사 등 부동산을 팔고 지게차와 태양광 로봇 등 비주력 분야 사업은 분사한다는 내용이 자구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임금 반납과 연장근로 폐지, 비핵심 업무 외주화 등 인력 조정도 추진해 2018년까지 2조 원의 빚을 줄여 부채 비율을 100% 이하로 낮출 계획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채권은행의 자구안 승인으로 그동안 묶였던 금융 여신 등 경영 활동이 정상화돼 해외 수주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허성권입니다. 농촌진흥청이 특수 발효시킨 콩에서 천연 다이어트 성분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화학 합성물을 대신해 일반 식품에서도 이 성분을 섭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특수 발효된 콩사료를 실험용 쥐에게 먹입니다. 12주 동안의 실험 결과 콩사료를 먹은 쥐는 먹지 않은 쥐에 비해 체중 30%, 콜레스테롤이 37% 감소했습니다. 특수 발효된 콩에서 만들어진 공액 리놀레산 때문입니다. 일단은 그 지방이 축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고지방식이보다는 상대적으로 무게가 상당히 많이 감소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공액 리놀레산은 식약처가 인정한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로 항암과 면역력 향상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화학 합성물로만 만들어져 건강기능식품 외에 일반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세계 최초로 콩을 발효시켜 천연의 공액 리놀레산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콩을 발효시켜 만든 천연의 공액 리놀레산은 안전성이 보다 높아지면서 다양한 식품으로의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다양한 식품의 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유, 그리고 콩고기, 아니면 과자, 다른 식품과 혼합하여 미숫가루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농진청은 관련 기술을 특허 출원하고 산업체 세 곳에 이전해 소비자의 기호에 맞춘 다양한 다이어트 식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6월의 시작과 함께 더위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면서 어제보다 더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진주 28도, 창원 26도로 7월 상순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높아지는 기온만큼 볕도 무척 강한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가시거리도 시원하게 트여 있는데요. 오늘은 대기질 걱정도 조금 덜어놓으셔도 좋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동부지역입니다. 오늘은 창원의 아침 기온 16도를 가리키면서 출근길이 상대적으로 선선합니다. 늘 아침 저녁으로는 가벼운 겉옷 하나 챙기셔야겠고요. 낮 기온은 밀양 30도, 김해 27도까지 올라 예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진주 12도, 거창과 합천 10도 안팎에서 시작해 낮 기온은 사천 28도, 함양 29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더 더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5m로 먼바다에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6월의 첫 번째 주말 야외 활동 계획하신다면 일요일이 좋겠습니다. 토요일은 오후 한때 비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성동조선해양이 기존 시스템보다 연료 효율을 5% 이상 높인 LNG 연료 추진 기술에 대한 실용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경남은행과 부산은행의 자동화 기기를 구분하지 않고 통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차 서비스가 이달부터 시행됩니다. 한화 테크윈에 인수된 창원의 방산업체 조산 DST가
한화 디펜스로 회사명을 바꿨습니다. LG전자의 에어컨 생산 라인 가동률이 최대로 올라 지난달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201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오늘 치러집니다. 경남교육청은 이번 시험에 도내 164개 고등학교에서 재학생과 졸업생 36,685명이 응시하며 창원과 진주, 김해, 양산 지역에 설치된 14개 학원 시험장에서는 졸업생과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등 1,395명이 응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는 모의평가는 학력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매년 6월과 9월 두 차례 시행됩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교육활동 우수교사 승진 가산점 철회를 위한 경남교사 서명운동을 이달 한 달 동안 진행하고 교사들의 의견을 7월 1일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승진 가산점제는 도내 국공립 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교사 가운데 10%를 선발해 승진 가산점을 주는 것으로 전교조는 교사들을 서열화하고 학교 공동체를 파괴하는 실적 중심의 활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창원시가 부실 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공사실명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창원시는 일정 규모 이상 공사에는 의무적으로 준공 표지석을 설치하도록 하고 표지석에 시행청과 감독관을 새기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3년 동안 안전점검에서 중대 실수가 발견된 기업이나 사고를 일으킨 업체를 파악해 전 부서가 정보를 공유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